전랑아. 예. 준비하거라. 예. 여미을님을 버렸던 부여입니다. 헌데 여미을님은 이번 전쟁에서 부여가 이기길 바라십니까? 한 나라가 이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번 전쟁은 부여의 전쟁이기에 앞서 주몽왕자의 전쟁이다. 이 삼족오의 주인은 주몽왕자다. 삼족오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너희들도 기원하거라. 전랑 있느냐? 부르셨습니까? 주몽왕자께 전하거라. 예. 태수님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 나는 대소왕자의 처지와 심사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가오. 이번 전쟁에서 한나라가 이길 것은 자명한 일.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훗날 대소왕자의 처신이 문제가 되어 내가 대소왕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될 상황이요. 부여의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오. 태수님께 전할 말은 없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전할 것이니 넌 그만 돌아가거라. 부여의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오.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상단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임준의 군사 1만이 진범군 1만과 연합하기 위해 출병했다 합니다. 낭랑군의 움직임은요? 낭랑은 이번 전쟁에서 보급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번 임둔의 상황으로는 자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보급하기가 힘듭니다. 요동군은 서남이족과의 전쟁에 투입됐으니 합류할 여력은 안 될 것이고. 문제는 현토군의 양정이 진번과 임둔을 돕기 위해 이만의 군사를 파병한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현토군의 합류를 막고 낭랑군의 보급을 끊는 것입니다. 양정은 진범군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것입니다. 양정이 진범군에 합류할 길에 삼이곡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뱀의 꼬리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곳이지요. 이곳에서 양정은 군사를 막는다면 진범군과의 합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총관님, 말입니다. 들어오너라. 여미을님이 보낸 것입니다.
삼조군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인을 지켜줄 것입니다. 삼조고의 주인이신 왕자님이 문을 빕니다. 별동대. 예. 소자가 별동대를 이끌고 본진에 앞서 출정하겠습니다. 본진의 출정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별동대를 이끌고 네가 먼저 나서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번 전쟁의 승패는 낭랑의 보급과 현토군 군사가 진범과 임둔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소자가 별동대를 이끌고가 낭랑의 보급을 끊고 현토군의 발을 묶어 시위를 번다면 부여는 대공세로 진범과 임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해야. 자, 이곳은 삼이곡이란 협곡입니다. 양정이 가장 빠른 길을 택한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양정의 합류를 막고 본진은 진번 임도를 쳐야 합니다. 알았다. 즉시 결행하거라. 예폐하. 본진 출정에 앞서 먼저 출정한 별동대를 꾸릴 것이다. 별동대를요? 이 별동대는 나와 함께 진번 임둔의 보급로와 현토군 지원군 경로를 차단할 것이다. 이 별동대 임무가 막중하니 호위무관들 중 무예가 출중한 자를 선발해야 한다. 예, 총관님. 아, 오이야. 그 부여군에 합류한 유민들 중 이곳 지형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자를 찾아내거라. 예, 총관님. 나루이옵니다. 들거라. 알아보았느냐? 주몽 총관이 별동대를 조직해 부여를 먼저 떠난다고 합니다. 별동대? 이유가 뭐냐? 진번 임둔으로 보낼 낭랑골의 보급로와 양정의 지원군 진할 경로를 끊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별동대가 출정할 곳은 어디냐?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로야, 네가 현토군에 좀 다녀와야겠다. 마마, 혹 이 계획을... 마마, 차라리 신을 죽여주십시오.